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.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시민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투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.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4.83%를 기록해서 21대 총선 때보다 3.4%포인트 높았습니다. 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부산 진구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. 평일 이른 아침이지만 안팎은 투표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9시 땡 하자마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나라를 위해서 제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투표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라 운명이 걸린 일인데요. 표 한 표가 얼마나 귀한 표인데요. 좀 믿음이 가는 사람 보고 찍어야죠. 여야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. 국민의힘은 모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자.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중앙당이나 우리 부산시당에서도 후보들이 오늘 첫날에 사전투표를 하는 것으로 다 이제 의논이 됐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. 일할 기회를 달라는 절절한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. 투표율 높이기 위한 많은 자원봉사자들께서 골목 곳곳을 누비면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. 각 당 선대위원장들도 사전투표를 마쳤고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산에서, 문재인 전 대통령 대회는 양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우고, 조국 혁신당 대표도 오후에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참여했습니다.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첫날부터 지난 총선보다 높았습니다. 오늘 유권자 42만 7,839명이 투표해 투표율 14.83%를 기록했습니다. 전국 평균 15.61%보다 낮긴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 부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1.43%보다 높은 수치입니다. 부산에선 사전투표가 205곳에서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.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.